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의 말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의식주 문제가 상당히 중요했죠. 이 문제 해결 때문에 해결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 염려 걱정하지 않지만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 의식주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염려 걱정을 합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공중에 나는 새보듬도 귀하고 들의 백합화보다도 귀하다. 그것들이 목숨보듬도 중요하냐? 목숨을 중하게 생각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면은 우리의 생명이 참새보다 귀하고 참새는요 아무 염려 걱정을 안 합니다. 참새 염려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누가 참새 염려 걱정하는 거 연구해 봤어요? 어떤 책에서든지 어떤 글에서든지 누구든지 참새가 염려와 걱정 속에 산다는 글을 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염려 걱정하지 않습니다. 참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있는 데를 알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찍어 먹고 찍어 먹는 데는 자기 먹을 만큼만 먹으면 그걸로다가 다 되는 것입니다. 뷔페 식당에 가서도 우리가 많이 먹어보지만은 그 주먹보다 조금 더 큰 그 위가 풍선만큼 불어난다 할지라도 고기가 채워지는 날이면 더 안 먹습니다. 더 먹는 날이면은요 괴롭습니다. 토해려고 더 먹습니까? 아파서 괴롭다고 뒹굴려고 더 먹습니까? 미련한 자지요. 그러니까 그 양만치만 먹는 것입니다. 참새도 아무 염려 걱정하지 아니하고서 잘 먹고 사는데 너희들은 참새에 만하냐? 아주 조그만한 참새가 짹짹거리면서 날아다니는 그 참새와 너희들과 비교할 수 있느냐?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들을 때는 염려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집에 들어가서는 또 계속 염려를 합니다. 또 걱정을 합니다. 또 내일은 어떻게 먹을까? 모레는 어떻게 먹을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먹고 살까? 하면서 계속 염려를 합니다. 참새만도 못하다고 책망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우리는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40년간 때에 맞춰서 계속 만나를 주시되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날
지난 날 오면서 세 때도 먹고 네 때도 먹고 다섯 때도 먹으면서 간식으로요. 간식으로 먹으니까 다섯 때도 먹죠. 수시로 먹으면 일곱, 여덟 번도 먹어요. 뭐 요즘에는 냉장고가 좋아서 뭐 수시로 문만 열으면 뭐 과일도 깎아 먹지 뭐 모두 또 물도 마시지 모두 갈아 먹지 뭐 하니까 뭐 그냥 세 때만 먹는 게 아니오. 없을 지게는 세 때도 못 먹고 한 때만 먹는 사람도 있고요. 간장만 타갖고서 먹는 시절도 있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먹는 것이 풍성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는 그가 가서 직접 모를 심은 적이 없다. 콩을 심은 적이 없다. 그들이. 그리고 걷어들여 갖고서 창고에 모아놓지도 않았다. 은행에 쌓아두지도 않았다. 그들은 할 줄도 모른다. 그렇게. 그런데도 공중의 새는 아무 염려 걱정하지 아니하고서 아무 염려 걱정 없이 편안하게 즐겁게 노래를 하면서 잘 먹고 삽니다. 새만도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계셔요. 그러니까 얼굴이 시커매지는 거요. 염려 걱정을 하니까. 예?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난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요즘에 성경을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도 이 참새가 염려 걱정하지 않는 것만치도 못하게 계속 염려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내 가슴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만 읽으면 뭐래요? 계속 염려 걱정하는데. 우리는 염려 걱정할 게 있는 게 있어요. 뭐냐? 그 나라와 그 일을 못해서 염려 걱정을 하고 어쩌면은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거 이것 때문에 가슴을 쳐야지. 그리고 염려해야지. 왜 내 입 세 끼 못 먹는 거 못 먹을까 봐 못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난날 여저까지 잘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잘 먹고 살 줄을 믿으세요. 더 좋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다가는요, 세계는 어두운 시대, 암흑시대, 경제공황시대가 앞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공황에 빠진 나라들이 세계에 있어갖고서 돈 다발로 갖다 둬도 식료품을 못 사는 데도 있어요. 가끔 뉴스에 나오죠. 그런데 앞으로다가 세계에 대전쟁이 시작이 되는 날이면 대경제 공황이 오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먹는 것 때문에 난민들이 울고불고 애기들도 울고불고 어린아이들이고 어른들도 아우성이 납니다. 이러한 경제 대공황이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다 잘 먹고 사는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앞을 조금 내다보고서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제 공황이 올 걸 대비하라 이거죠.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되고 지혜를 써야 되고 지혜를 하나님께로 받는다면은
큰 복이 없습니다.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지혜를 써야 됩니다. 빵을 생각하지 말고 지혜를 쓰면 빵이 생깁니다. 빵 해봐야 빵 돼요. 지혜를 쓰면 빵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노숙자들도요. 근데 노숙자가 되면은 여유가 없습니다. 지혜가 썰. 워낙에 이게 한방 맞이는 날이면은 사람이 뭐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주먹으로 빵 맞잖아요. 지혜 쓸 생각이 안 나요. 의도 맞기 전에 지혜를 써야 되죠. 어? 그 노숙자들이 어? 그래도 도시의 노숙자들은 그래도 조금 시원해요. 바닷가 있는 쪽으로다가 오는 적은요. 저 내륙 쪽으로다가 하는 날이 아주 뜨거워 죽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그냥 견디려고 그럽니다. 지혜를 쓰는 날이면은 시원한 바닷가에 와서 텐트를 치고 그렇게 하고서 수영복만 입으면 1년 여름을 잘 지낼 수 있어요. 햄버거 하나씩 사 먹고 거기 어? 씻는 데서 씻고 어? 버섯 쓰니 다 똑같이 버섯 쓰는가? 노숙자인 줄 몰라요. 그러나 그 생각을 할 사람들이 하고 사는 사람들이 노숙자가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런 지혜가 있다고 그러면은 먹고 사는 지혜를 쓰겠죠. 사람이 어려울수록 지혜를 써야 됩니다. 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은 지혜를 배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혜가 남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지 마세요. 안 가르쳐 줘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책을 낸 간증을 보면은 잘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려면 남이 한 것을 잘 보면 보여요. 보입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지만은 암만 그래도 잘 보면 보이는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듯이 우리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식의 풍성함이 어떻게 오는가? 풍족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서 양식은 거저오는 게 아니요. 노력해야지 옵니다. 할렐루야. 염려한다고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염려한다고 오라고 그랬어요? 염려는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만듭니다. 지혜를 쓰고 노력을 하라고 그랬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새들도 노력해요. 벌들도 노력해요. 개미들도 노력해요. 동물들이 이렇게 잡아먹는 것도 얼마나 노력해서 하나씩 잡아먹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냥 입에다가 그냥 물어다 주는 적이는 없습니다. 다 노력하고 사는 것입니다. 풍성한 양식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장 속에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될 때에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려고 그런 날이면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보장을 받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뭐 사업만 하면은 잘 되는 줄 알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 사업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를, 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뭐라고요? 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성령님의 인도는 그냥 이용해 먹고, 어? 잘 되는 날이면 펄떡펄떡 자기만 좋다고 그래요? 어?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어? 얼마나 감사하고 생각을 하는지 몰라. 어? 그냥 하나님이 뭔가 좋은 소식을 주고 좋은 일이 생기는 날이면은 그냥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하고서 펄떡펄떡 뛰고 자기 식구들끼리 이게 되는 게 아니오.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뭔가 생각을 해야지 동방박사들이 그냥 몸뚱아리만 쫓아가서 예수님 이미 탄생된 거를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냥 가봐 기도하고서 임무를 갖고 갔기 때문에 영혼이 남는 거요. 그거를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치료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이 고약한 인생들은 치료 받아도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하고 세상에서 치료받은 날이면 돈 딱딱 갖다 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래면서 저기래.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줄을 아느냐 하고서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심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도 심어놓는 것은 다 거두려고 다 심어놓는 거요. 할렐루야. 그리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나 기회를 또 한 번은 주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었는데도 그거 십일조도 안 하고 하나님이 어떤 유업을 줬는데도 뭘 띄어서 하지도 않고 이런 날이면은 하나님이 서운한 날이면 상당히 고생시키더라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래도 그냥 그래도 뭔가 깨닫고 응? 충성하면서 살아야지요 막 이런 소리까지 하면은 하나님 이제는 복을 좀 줘야지 되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때 못 되는 날이면 저 그때는 고만요. 올리나가 떨어져 있을래는지 모른다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믿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편하면은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그 훈련 잘 받아야지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빨리 저기 성공하는 날이면은 어? 돈 많은 사람들이 할 일이 뭐가 있느냐? 그 돈을 바르게 쓰지 않는 날이면 죄 짓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일을 생각을 하면서 쓸 줄 아는 정도의 인격이 돼야지 그 사람은 영육간에 복받는 사람이지, 돈이 많아지는 날이면은 죄 짓는 것만 생각하나. 서로 거짓말만 시키고 죄 짓려고 그래요. 세 번째는 사업의 성공 여부는 지혜 안에 있습니다. 지혜. 그 사람이 사업을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 안에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은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사업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털어먹기 안성맞춤입니다. 그냥 무조건 하니까요. 그래갖고서 자영업이다 해갖고서 털어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이 퇴직금 받은 거로다가 가만히 쪼개서 그냥 먹고 살면 되는데, 그거 갖고서 좀 더 돈을 벌어보려고 마음으로다가 애 끌고 염려 걱정하다가 뭐 누가 하면은 잘 된다더라 해갖고서 꼬송꼬송 하니까 거기에 훌떡 넘어갖고서 사업을 벌리면은 벌컥 나자빠지는 것입니다. 노하우도 없는데 무슨 성공을 하고 지혜도 없는데 무슨 성공이 돼요. 두부사려 그러니까 뒤에 따라가면서 나도 두부 있다 이거죠. 안 팔린다는 거죠. 두부사려도 확신을 갖고 두부사려 그러면서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두부사려 확신을 갖고 해야 되는데, 창피해 갖고서 뒤에 따라가면서 앞에 두부사려 그러니까 뒤에 나도 두부 나도 내 것도요, 이게 되는 게 아니오. 확신이 있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냉철하시고 냉정하게 보시고 세상 사람들의 눈도 날카롭습니다. 그것이 모방인지 진짜인지 다 아릅니다. 그 사람 것인지 남의 것인지 다 알아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나의 지혜가 성공할 것인지 실패한 것인지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고서 사업을 시작해야지 되지, 성공할지도 할지 실패할지도 몰라요. 그래놓고 시작하는 날이면은 잘못하면 나자빠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야곱의 복을 받는 자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야곱과 같은 복을 그만큼은 못 받더라도 조금이라도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막 그냥 복을 줬잖아요. 소 때 양 때. 그 하인들은 직원이나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그냥 복을 많이 줬잖아요. 앞으로의 시대는 야곱처럼 복을 받아야만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야곱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세계는요, 야곱과 에서의 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야곱이 돼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에서한테 깨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너는 야곱이라 칭찬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야곱이라 하고 이름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여러분들이 귀한 복을 받으시기를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 받으라고. 의식주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꼭 생각을 하고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